안녕하세요. 저는 그램퍼스 사업실에서 프로모션 디자인을 맡고 있는 한이라고 합니다. 프로모션 디자인은 마케팅 에셋이나 광고에 관련된 모든 디자인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램퍼스에서는 F&B 제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디자인도 전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데 들어가는 모든 광고에 관련돼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아침에 와서 이메일 확인을 해요. 이메일이랑 저희 쓰는 툴, 아사나 툴 확인을 하고, 네, 들어온 이메일 따라서 보통 저는 이제 많은 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업 PM 분들이나 플레이어 서포팅 하시는 분, 혹은 개발팀이랑 일정을 조율해요. 기획서 온거 따라서 조율하고, 오후 시간대에 주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툴을 좀더 많이 다루는 것 같긴 해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기타 또 따로 필요하면은 스파인 작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좀 다양한 디자인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케팅 저희 하고 있는 게 마이리틀 셰프랑 쿠킹 어드벤처인데요. 유저들이랑 소통을 좀 긴밀하게 하는 것? 그런 걸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기획했던 것도 인스타그램 마케팅 하는 그 부분은 마이리틀 셰프의 주인공 로마가 진짜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처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거부감 없이 광고를 볼수 있고 유저들이랑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작업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느 디자인이나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유연한 사고가 중요한 것 같아요. 광고이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를 좀잘 알아야 되고, 그래야 좀 센스 있게 광고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행하는 것들, 뭐 유행어 이런 것들 알고 디자인적으로도 좀 센스 있게 넣는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배치하고 저렇게 배치하고 배운 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트렌드에 맞게 변화하면서 디자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게임 업계에 있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방송 일을 했었고, 방송 일 하다가 저랑 안 맞더라고요. 좀더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이 좀 많아가지고, 게임 업계로 오게 된, 네.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좀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완전 다른 뭔가 관심사가 아닌 영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관심이 없어서 좀더 자세하게 디자인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관심 있게 사용자가 되어 본 곳에서 일을 해보면 어떨까? 그럼 좀더 주도적으로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 좀 취미로 게임을 좋아하기도 했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게임을 좋아했어가지고 좋아하는 걸 디자인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 에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수평적인 게 제일 매력이고, 사용자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일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도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이 잘 주어지는 것 같아요. 수평적이다 보니까 회의할 때 이제 내 의견을 눈치 안 보고 말할 수 있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장점이지 않을까. 저희 사업실 연령대는 좀 높아요. 연령대는 높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소통을 많이 하는 팀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잡담도 많이 하는 편인데, 쓸데없는 것 같아도 요즘 트렌드 같은 거막 이런 거 있더라, 요즘 MZ 세대들은 이런 말을 쓴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다가도, 아, 그럼 그걸로 카피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친구처럼 그런 소통이 잘 되는 팀인 것 같아요. 다른 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팀이 유독 그런 것 같아요. 단점, 제가 한 6kg 쪘거든요. 그램파스 오고 한 6kg 쪘어요. 마이리틀 셰프, 뭐 쿠킹 어드벤처 다 요리 게임이잖아요. 요리 게임이다 보니까 먹는데 엄청 진심인 분들이 많아요. 회사 자체도 그렇고, 회식 갈 때도 이때 지금 유행하는 이걸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든지, 간식도 그런 식으로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램퍼스 오시면 단점은 살이 많이 찌실 거예요. 다들 운동을 끊어서 다 운동하시는 걸로 알거든요. 처음에는 운동 안 하고 자기는 숨쉬기 운동만 해요 이러시다가도 살이 많이 찌니까 다들 운동하시더라고요. 저도 운동 끊어서 운동하고 있고. 재밌는 에피소드면은 저희 워크샵 갔을 때 제가 MC 봤거든요. 워크샵 가가지고 다른 회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냥 정말 말만 워크샵이지 친한 사람들끼리 여행 간 것과 다를 게 없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워크샵 간다고 했을 때 되게 막 싫었거든요. 막상 가니까 그냥 자유 여행하고 아육대처럼 하고 싶다고 제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그 아이디어를 내니까 제가 MC를 보게 된 거예요. 저희 직원분들이랑 같이 재밌게 게임도 하고 이랬었던 것도 재밌었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웰컴 키트 제작했던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희 첫 웰컴 키트기도 했고요. 직원분들이 필요한 것들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투표도 받았었어요. 쭉 투표를 받았는데 뭐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런 게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럼 다 하자 이것까지 있을 줄 몰랐지 이런 식으로 저희 팀분이랑 같이 기획을 했었는데 그때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었어서 그때 기억이 가장 재밌었던 기억으로 네, 남아요.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에서 중점적으로 볼 것은 얼마만큼의 스킬이 있냐도 되게 중요할 텐데 저는 작품이라고 말하면 또 작품이니까 그거를 끝까지 본인이 끝낸 게 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달려가는 것도 중요한데 마무리까지 제대로 된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들끼리 얘기지만 최종의 최종, 진짜 최종 이렇게 이야기 많잖아요. 그거를 견디면서 진짜 끝을 딱 맺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걸 이제 해본 적이 있는지 그런 식으로 자기가 끈기 있게 마무리를 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중점적으로 볼 것 같아요. 프로그램 풀 같은 거는 당연히 능숙하게 좀 하는 게 좋기도 하겠지만 저희 프로모션 디자인은 생각이 좀 유연한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스킬이나 이런 거는 당연하게 뭐 기본적인 것들이고 그 외의 거를 말씀드린다면은 아이디어나 요즘 트렌드나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 그냥 평범하게 디자인하는 것보다는 새롭고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이 되는 게 아무래도 한 번 더 눈길이 가고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니까 그런 아이디어 잘 도출해내는 어떤 자기만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동화책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거에 새롭게 올라오는 영상들 그리고 MZ세대들의 뭐 유행어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해서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그런 트렌드를 아는 읽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 인스타그램 운영했던 것 같아요. 저희 캐릭터 노마가 살아있는 것처럼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매번 제가 그거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진짜 20대의 젊은 귀여운 친구가 인스타그램을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주말에 이제 나가서도 아 이거 이번 주에 올리면 재밌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인을 만들거든요. 그걸 올렸을 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좋아요랑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럴 때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것들을 유저가 공감을 해주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점이 제일 뿌듯했던 것 같아요. 아마 10년 뒤에도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10년 뒤에는 제가 이제 유부녀니까 워킹맘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일을 좀 오래 해서 아이한테 되게 멋진 엄마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10년 뒤에도 열심히 디자인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정말 수평적이고 괜찮은 회사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되게 수직적인 보수적인 문화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되게 적응이 안 됐었어요. 처음에는 닉네임 쓰고 반말하고 막 이런 게 엄청 적응이 안 됐었는데 지금 와서 저는 한 4년째 있거든요. 지나 보니까 그런 문화가 엄청 좋은 회사예요. 직원들을 되게 많이 생각하는 임원들이 많은 회사고 드문 회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회사 제가 잘해드릴 테니까 저희 팀으로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오세요.